이번 주에는 또 대형 스타들의 깜짝 열애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열애설의 주인공. 자, 주간 한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네. 한류스타 빅뱅의 지드래곤 그리고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이주연이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함께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에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번 유사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포착되면서 다시 한번 열애설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바로 확인 들어가 볼게요. 두 사람의 SNS에는 각자 하와이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해서요. 또 구도는 다르지만 조명과 인테리어가 흡사한 레스토랑, 호놀룰루 해변이 보이는 숙소와 골목길까지 비슷한 휴양지의 풍경이 담겨 있는데요. 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탑 아이돌 스타의 열애설. 온라인 반응도 굉장히 후끈했습니다. 어제 하루 주연 씨의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를 장식하는가 하면요. 또 네티즌들은 백프로다, 젊음을 좀 즐겨라, 사귀면 좀 어떠냐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가 하면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해명해라, 열애설 지내는 거 보기 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이어 불거진 두 사람의 열애설에 지드래곤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두 사람이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지드래곤의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원하면 공개하겠지만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며 공개 연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한편 지드래곤은 최근 월드투어 콘서트를 마치고 12월 열리는 빅뱅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